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CNB 대전총람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인삼 엑스포 홍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산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금산 여자고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이 인삼 엑스포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문정호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금산 여자고등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금산여고 방송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VR 교육, 드론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작은 드론도 조작해 봅니다. 좀 더 큰 드론을 작동시켜 보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간 후 강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고 강사도 뿌듯해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었고 결국 드론의 뭐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교장 선생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캠프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에서도 금산군수가 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애쓰신 학생들이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인삼 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촬영이 끝나고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된 여고생들은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방송에 되게 관심 많았는데 이렇게 학교에 나와가지고 촬영도 해보고 이렇게 시나리오도 짜보고 하니까 되게 보람차고 재밌었어요. 금산여고 방송부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은 후에 SNS나 인터넷으로 올려질 예정입니다. 시민기자 문종호입니다.